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네, 저희 렌즈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 예약에서 예약 및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어식스 슈팅 레인지로 검색을 하시고 브라보 찰리 델타 레인지 중 하나와 시간을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극장처럼 상영관과 상영 시간을 선택해서 예매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남은 티켓만 있다면 시작 시간 직전까지 예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라보는 6명, 찰리는 5명, 델타는 4명까지 장소를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에는 가스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냉매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퍼프티노 같은 가스를 직접 들고 오셔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매는 프로판 가스 같은 가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퍼프티노 정도의 압력, 빨간색은 레드가스 정도의 압력입니다. 캔가스와 사용법은 동일하지만 호스를 잡아당기거나 노즐 앞부분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QR코드를 찍고 성함을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2시 장선호입니다. 알아요. 가지고 오신 건 케이스나 캐리어를 장비 랙에 두시고 필요한 장비를 꺼내어 준비하고 테이블에서 예약 시간까지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약 시간 레인지에 들어가실 때 알람과 슈타이머를 들이는데요. 알람은 1시간 5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알람이 울리면 펜스만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두시고 대기실로 나오실 때 알람과 슈타이머를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레인지는 정해져 있는 정원까지 같이 장소를 공유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레인지 내에서는 도탄 같은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고글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 절대 총을 겨누지 마세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구는 항상 타겟 방향입니다. 세 번째, 사격을 할 때 이외에는 절대 트리거에 손가락을 걸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 레인지를 이용할 때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해드린 슈타이머는 스탑플레이트로 픽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부저가 울리며 스타트되고 마지막으로 스탑플레이트를 맞은 시간을 측정합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리셋되고 다시 초록색 버튼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레인지 바닥은 탄성 있는 소재로 시공이 되어서 탄창을 떨어뜨려도 파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GBB 탄창도 탄창 교환하실 때 편하게 드랍하셔도 됩니다. 네, 대기실 한편에는 이렇게 정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공구는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수리와 정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레인지 소개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시면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인지는 사용자 입장에서 재밌고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양한 타겟과 탄성 소재의 바닥, 그리고 방음, 환기 등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곳입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슈팅 매치를 경험해 보셨으면 하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유저가 늘어나면 대회도 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 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이제 리얼 리뷰 가야지. 아, 이제 좀 편하게 찍겠다.